당대회 결정관철회의 첫 대진군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이런 문제로 다 일관된 해이고 지난 시기 우리 일꾼 속이 남아있던 그 대연한 사고방식 낡은 그 사고 관점을 불살라버리는 역사적인 해이었습니다. 실제 인민들에게 독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지 못하고 그저 현상 유지나 하고 보신나 하면서 적당히 그저 만세나 부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그 나라의 경제부문 일꾼들이 정말 그 당의 구도에 맞게 조국의 아픔을 덜기 위해서 스스로 만짐을 지고 뛰고 있는가 하는 걸 다 자책하게 됐고 이런 방향에서 작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나가라고 합니다. 이 행정 경제 일꾼들이 실무 능력이 낮고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이 우월성이 나타나지 못하고 경영 관리, 지역 관리에서 개선을 이룩하지 못하고 능이 활성화되고 일어설 수 있는 공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전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예측을 하고 이걸 할 만한 실력을 가진 인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원수님께서 명철하게 이번에 밝혔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자자고 새기면서 실무 능력을 높여가지고 뭐다 막힘없이 그 어떤 과제도 주어도 막힘없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추기 이 사업에 많은 품을 넣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걸 기대합니다. 목표도 뚜렷하고 실천 방도도 명백해진 이상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자체의 과학실 영향을 튼튼히 꾸리면서 과학자, 기술자, 유가의 사업을 더 잘 진행해 나감으로써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 화학공업 부문이 실제 용을 쓰고 나가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면이 일어나고 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실질적인 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올해 우리한테 우리 화학공업 부문에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에서 새로운 오기는 계획은 새 출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 인민들은 당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인민들이 피부에 실지 가닿도록 또 인민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성안의 모든 일꾼들이 적극 분발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 작전과 방향을 옳게 세우는가 또 계획 작성으로부터 그 수행 방도들이 당 제8차대 상가정신으로 철저히 일관되었는가를 커다란 자책 속에 다시금 이거 심각히 분석 정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이거 긴 공간 허점들이 많았고 반드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폐단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공장 기업소들,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올해 계획을 현실 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세운 것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도 또 반드시 무조건 해야 할 계획들도 낮춰 세운 것 등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게 하여 지금 위원회 안의 모든 부서들이 매 부문별로 또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대책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팔비랄론 연합기업소가 당제 8차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 전투 목표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 계획이 실지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날론과 염화비닐, 가성소다를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 부문에서 절실히 필요한 화학제품 생산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총매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들어지고 당의 결정을 무조건 결사 관철해 나가겠습니다.